저는 좀 놀라운 게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네. 이 투자의 원칙과 결을 네. 다 세웠냐. 네. 남의 돈을 맡아서 운영할 때 잘못 운영하면 엄청나게 욕먹는다. 누나한테 매일 네. 욕을 먹었을 거야, 그죠? 그 주가 네. 빠질 때 매일 네. 누나한테 잔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자산운용업계 선배님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네, 뭐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작년도 운용하면서 상당히 고전하셨는데 올해 다 돌려받으셨다는 네. 소문이 들려요. 네. 네. 작년이 이제 시장이 네. 종목정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이제 특정 섹터 위주로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좀 시장 대비해서 네. 상당히 좀 부진한 성과를 네. 거뒀었는데요. 네. 뭐 올해는 이제 뭐 작년보다는 뭐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네. 좋았다는 건 제가 작년 수익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도 올해 훨씬 좋으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올해는 네. 뭐 시장보다는 많이 좋긴 한데. 많이 좋죠. 네. 네.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시장 대비 좀 많이 부진해서. 네. 근데 작년 네. 올해 합산하면 시장 대비 좋아지시는 거네요, 이제. 뭐 그렇죠. 네. 네. 우리 오늘 얘기 나눈 워렌 버핏도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다우존스 지수보다 10%만 더 하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워렌 버핏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네. 버핏을 쫓아가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버핏은 정말 이렇게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고 어렸을 때 버핏을 공부했을 때와 뭐 조금 더 눈을 뜨고 또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버핏을 읽을 때 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인간은 인간계가 아니구나. 네, 네. 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여튼 이제 버핏이 이제 저 멀리서 네.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고 뭐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네. 하지만 예. 이제 버핏을 넘어서는 거는 네. 정말 이게 쉽진 않구나. 예. 한편으론 좀 하여튼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희망이기도 하면서 네. 좀 좌절도 함께 주는 뭐 예. 그런 분이 아닌가. 예. 오늘은 버핏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글이 서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버핏 투자 조화서 서한이에요. 버핏 파트너십 레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이전에 순수 개인 투자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던 뭐 열몇 살부터 했던 개인 투자에서부터 약간의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돈 외에 다른 사람 돈까지 운용을 했던 첫 번째 네. 그 시즌이 있어요. 약 11년간의 시즌이 있는데 네. 그때 그 함께 투자 조합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서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고 저희 같은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교과서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편지 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팔진 않아요. 대신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긴 하죠. 서점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네. 온라인으로 뭐 구매는 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우리 박성진 대표님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죠? 강의가 온라인 어디에 개설되어 있죠? 버핏클럽? 버핏클럽이라는 네. 데서 아마 찾아보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 찾아보시면 이 책의 그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엔 돈을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사는 것하고 똑같은 정도 수준의 돈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뭐 선전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전을 해드려도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야,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그 다른 책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 버크셔의 주주 서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 네. 이런 게 많이 네, 느껴지고 네. 그 어떤 투자의 원칙들이 버핏의 투자의 원칙들이 잘 나와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쇼크를 먹은 게 주주 서원이 처음 시작됐던 게 그 50년대 후반이었다라는 사실이 네,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버핏이 네. 1930년생이잖아요. 네. 이걸 시작하기 전에 거의 자기 나름의 투자 철학이 일정 수준 정립이 되어서 네.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전에 네. 돈을 좀 벌은 거고 네, 자기 친인척도 네, 다 네. 돈을 벌어준 거고 네, 네. 약 한 27만 달러인가로 네. 처음에 시작하는 거로 하는데 네, 네.
저는 좀 놀라운 게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네. 이 투자의 원칙과 결을 네. 다 세웠냐. 네. 좀 일찍 투자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의 투자조합 서한을 읽으려면 네.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버핏이 30년생인데 네. 1930년생인데 투자조합을 58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8살에 투자조합을 만든 거죠. 네. 굉장히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투자조합을 만든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이미 돈은 상당히 벌었고 네. 개인적인 네. 자산은 벌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확신이 들자. 그러니까 네. 꽤 오랜 기간 계속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되자 투자 네. 원칙이 정해지자 다른 사람 돈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조합 서한을 읽으려면 네. 사실은 그 전에 버핏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를 이제 먼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버핏은 이제 27살에 투자조합을 만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굉장히 놀랍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버핏의 과거를 보면 사실 그렇게 놀랍지가 않게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버핏이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게 네. 1942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12살이죠. 네. 12살에 누나 돈하고 본인 돈을 합해가지고 네. 그 시티즈 서비스라는 주식을 산 게 이제 버핏이 네. 처음으로 주식을 샀던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버핏이 그 주식을 38.25달러에 샀는데 사고 나서 금방 주가가 계속 빠지더니 27달러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30% 주가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40불까지 올라오니까 네. 본전 해보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팔았는데 냉큼 팔았죠. 네. 그 주식이 200달러까지 갔거든요. 네. 이제 팔고 나서도 5배가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버핏이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하나는 원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굉장히 네. 그 잘못된 투자가 네. 될 수 있다. 예, 예, 원금에 집착하지 말라.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할 때 잘못 운용하면 엄청나게 욕먹는다. 누나한테 매일 네. 욕을 먹었을 거야, 그죠? 네. 그 주가 네. 빠질 때 매일 네. 누나한테 잔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조합 서한에도 나오지만 이 버핏 투자조합을 만들 때 그래서 그냥 아무나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정말 자기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돈만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버핏이 이제 투자 그렇게 주식 투자만 했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남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행동들을 보였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뭘 장사하고 사업하는 쪽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껌도 팔고 네. 코카콜라도 팔고 네. 그리고 또 신문 배달도 하고 네. 농장도 인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그 신문 배달하고 껌 팔아서 모은 돈으로 농장도 인수해서 네. 하여튼 소작농한테 이제 소작은 맡기고 이제 네. 본인은 농장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핀볼 기계 사업이라고 네, 이발소에다가 넣었죠. 네, 이발소에다 네. 핀볼 기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또 굉장히 동네에 있는 모든 이발소에는 핀볼 기계를 집어넣었으니까 예. 그걸로도 이제 굉장히 크게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네.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네. 5,000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이제 지금 가치로 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억 원이 넘어가는 네.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1억 원을 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이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제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출생 시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네요. 결국 네. 29년도 대공황하고 네, 네, 그게 33, 4년, 5년, 6년까지 겪는 불경기를 네. 몸서 어렸을 때 체험하면서 네. 부모님이 어렵게 사는 것 맞습니다. 때문에 네. 엄청난 결핍으로 인한 네. 이런 그 어떤 욕구들이 일어났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버핏이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버핏이 뭐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라고 이제 알려진 책이 한 가지가 이제 1,000달러를 버는 한 가지 방법. 이 책을 뭐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요. 네. 하여튼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네기 인간관계로 뭐 이 책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투자에 관련된 책은 뭐 남김없이 네. 다 찾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사실은 한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점에 가면은 그 차트 책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네, 증권 관련 책은 차트 책이 대부분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버핏이 그 당시에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찾아 읽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들이 차트 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버핏이 그 대학을 마칠 무렵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출간이 됐거든요. 네. 현명한 투자자 초판이 1949년에 출간이 됐는데 네. 버핏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게 1950년이니까 그 대학 졸업한 즈음에 현명한 네. 투자자가 나왔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버핏이 신의 계시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네. 그동안 읽었던 책하고는 이제 비교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이 현명한 투자자였던 네.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버핏이 이제 대학원을 원래는 하버드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 현명한 투자자를 쓴 저자가 있는 네. 컬럼비아 대학을 알게 되고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그 버핏의 스승인 그레엄을 만나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버핏의 정말 가치 투자자로서의 그 재능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발휘되는 네. 계기가 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레엄한테 배웠는데 사실은 버핏은 그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 이미 그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 분석을 달달달달 다 외운 상태에서 네.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레엄 그 도두한테 네. 그 증권 분석 수업을 받았는데 책 내용을 도두보다도 더 잘 아는 저자보다도 그런, 네, 그런 네. 상태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거의 유일하게 A 플러스를 맞고 졸업한 사람이 이제. 버핏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제 대단한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이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네. 투자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벤자민 그레엄이 이제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제 투자 회사로 받아주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4년 후에 이제 결국 그레엄이 버핏을 받아주게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 투자 회사에 들어가서 버핏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버핏이 혼자 날라다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할 말이 생기네요. 워렌 버핏 같은 부자를 만드시고 싶다면 워렌 버핏처럼 키워야 되는 거네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라 결핍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돈을 버는 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여튼 버핏은 뭘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그 투자랑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갖게 됐는지는 하여튼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욕망 때문에 이제 스스로 네. 이제 본인을 다독거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가 증권 브로커하다 좀 망하지 않으셨어요? 버핏의 아버지가 이제 증권업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다시 증권업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뭐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아마도 꽤나 가난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네, 하여튼 뭐 그게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네. 하여튼 이제 그때 이제 대공황이 막 이렇게 한참 진행되던 시기여가지고 네. 처음보다 이제 점점 네. 좀 가세가 좀 기울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식료품점 네.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네. 고지식하고 열심히 네. 성실하게 네. 살으셨던 분이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네. 버핏도 거기서 일을 했었고 찰리 멍거도 네.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 개고생했다. 네. 네, 버핏의 할아버지가 네.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뭐 주는 돈은 정말 짜게 줬더라. 이제 이런 네. 얘기를 나중에 회고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대공황으로 인해서 진짜 진흙 쿠키가 나와서 먹었던 정도였고 시럽이 뭐 처음에는 100만 하다가 1000만이 넘는 시럽이 네. 나왔었던 게 미국의 그 당시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핍이 생겼고 그래서 이 결핍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분출됐던 것이 네. 이 버핏이었고 특출나게 그거를 정말 재미있게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모든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하면 너무 재밌어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하면 너무 재밌어 하는 것처럼 우리 버핏한테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게임 좋아하던 사람이 게임 프로게이머 되는 것처럼 네. 이제 프로 그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된 네, 거예요. 네. 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신문팔이 하고 뭐 껌 네.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걸 찾아서 막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레엄 뉴먼 그 투자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8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18개월 동안에 너무 버핏이 월등하게 날라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레엄이 그 18개월 지나자마자 파트너를 함께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할 정도로 자기 제자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레이엄이 나이가 좀 꽤 많아가지고 그레이엄이 이제 은퇴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은퇴하면서 버핏한테 이제 회사를 좀 이렇게 운영하는 걸 맡길 이런 생각이었는데 버핏은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뭐 그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해서 버핏 그 그레이엄이 은퇴할 때 버핏도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본인 차린 게 이 버핏 투자조합을 차리게 된 거죠. 네네. 이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이미 친인척들한테 신뢰를 상당히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와 자기 부인 결혼도 일찍 했어. 하기가 그 당시에는 좀 일찍 했으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조합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부부의 전 재산을 넣었고 그리고 친인척의 돈을 다 넣어서 처음 초기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책 뒤에 가면 그 돈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그 누나 돈 맡아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남의 돈 맡아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주위 자기를 정말 잘 아는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들 돈만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 한 번에 다 받은 게 아니라 투자조합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이제 한 4, 5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돈을 받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클로징을 한 그렇게 해서 이제 버핏 투자조합이라는 하나의 조합으로 나중에 통폐합이 됐었죠. 책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그 펀드나 그런 신탁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막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저희는 이 조합이 저희 전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해요. 모든 돈을 다 넣었다. 근데 이게 지금 직접 운용을 하는 운용자 입장에서 기성 시스템에서의 이제 펀드 매니저 있고 다 있는데 자기 돈을 다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하고 해외 헤지펀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헤지펀드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본인의 돈을 다 올인하고 고객 돈하고 본인의 돈을 섞어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가 망하면 본인 돈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고객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거의 100% 일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희한하게도 뭐 증권사도 그렇고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증권사 직원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계좌만 허용이 됩니다. 한 계좌. 그리고 다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 내역이 거의 다 보고된다고 보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아마도 뭐 프론트러닝의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왜 그런 규제를 하는지는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본인은 투자를 안 하면서 고객들한테만 투자를 그 요청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onsense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고객 돈하고 본인 돈이 하나로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운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관 투자에서 하시는 펀드 매니저 말고 이렇게 직접 자산운용 차리시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자기 돈하고 막 이렇게 고객 돈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오너 자산운용사 오너시고 이제 본인이 직접 펀드 매니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돈도 대부분 뭐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라든가 이렇게 운용사, 자문사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운용자와 내 같은 배를 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 돈 안 넣고 수수료만 구조만 짜여 있으면은 혹시 마음이 가끔씩 이렇게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아픔을 아픔으로 못 느끼고 기쁨을 기쁨으로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이 조합이 잘못되면 저희도 잘못됩니다. 여기 이제 그라운드 룰이라고 투자자들한테 보낸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투자조합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나는 처자식과 함께 거의 모든 재산을 투자조합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런 자세 때문에 나중에 이혼 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혼 당한 것도 아니고 좀 버림받았지 와이프한테.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어느 한 분야의 천재는 왜 천재가 되느냐 하면 오직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버핏은 왜 투자의 천재냐 하면 하루 종일 투자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가족도 좀 생각을 하고 가족하고 뭐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버핏은 그게 안 되니까 버핏한테 그거를 이제 요구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뭐 투자자가 되는 거를 포기를 하든지 네. 해야 되는데 이제 버핏은 뭐 투자 자체가 너무 좋고 네. 그걸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니까 네. 이제 버핏한테 좀 다른 거를 기대하는 거는 네. 버핏의 일화 중에 이제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네.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버핏한테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채바지를 이렇게 양털 담아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매년 한번 연례적으로 요즘 이제 과연 버핏은 몇 년도 모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날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재미났던 표현이 이거예요. 아싸가 인싸되는 날이야. 버핏이 원래 인간 세상에서는 아싸,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날은 자기가 최중심에 있는 날이라서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즐거워한다는 네. 거. 버핏의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책에도 잠깐 나왔지만 장수는 해야 복리가 늘어난다고 믿는 그것 때문도 있겠지만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버핏이 뭐 탭댄스를 추면서 뭐 네. 일하러 간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뭐 평생 동안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네. 더 뭐 축복받은 일은 없겠죠. 그 얘기 들으셨어요? 버핏이 복리 율표, 복리표 10년치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 아, 네, 네. 뭐 하여튼 버핏이 그 아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사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감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숫자에 거의 뭐 네.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성당에 가면 그 찬송가에 이제 뭐 작곡가 나이가 나오는 생년월일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뭐 나이 계산하는 걸 뭐 즐겨하고 뭐 한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무렵에 하여튼 이제 그렇게 숫자에 굉장히 밝고 네. 그 동네에 있는 철도 그 시간표를 네.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뭐 숫자에 밝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 네. 올리버 섹스 교수가 쓴 책들이 있어요. 정신 그 네, 네. 분석 네. 책. 거기에 보면 이제 자폐아들이 유형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숫자 자폐가 좀 나와요. 네, 네. 전 그거 보면서 버핏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해서 그렇지 네. 성공을 하지 못했으면 네. 자폐아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었던 거죠. 아, 형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네. 네. 아니 근데 거의 모든 천재들은 네. 사실은 그 본인이 뛰어난 부분에서 성공을 네. 해서 그렇지 네.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네. 나머지 일상에서는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네.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네. 저가 딱 그거를 보고 나서 아 이건 인간계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 이거는 진짜 인간계 아니. 제가 이제 10년 복리율표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0년 복리율표를 예를 들어 0.1% 단위로 한번 엑셀 표로 한번 펼쳐보세요. 끝도 없어요. 이 칼럼이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우지? 난 저는 정말. 네. 하여튼 버핏은 네. 뭐 타고난 천재라고.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확실히 뭐 천재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네. 표현일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